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 빈티지 스토리를 플레이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는 광석 찾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빈티지 스토리를 구매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린 튜토리얼을 따라서 플레이해보셨거나 아니면 스스로 부딪혀가며 게임을 해보신 경우 아마 구리조각 40개를 모아 구리곡괭이와 망치를 만들어 구리시대에 진입하시고 그간 찾으셨던 구리조각 밑에 있던 구리 광석들을 캐 구리를 어느 정도 얻으셨고, 그렇게 얻은 구리를 도가니에 녹여 주영에 부어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들을 만드시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서부터 막히시게 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 구리조각 밑에서 발견되는 소량의 구리광석이 아닌 많은 양의 구리광석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구리 다음 단계인 청동과 철광석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막히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인크래프트를 하셨던 분이라면 근처 동굴을 찾으면 안에 필요한 광석이 있겠지 하고 동굴을 찾아 들어가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정말 좋으시다면 이런 동굴 안에 혹은 땅 위에서 정말 가끔씩 구리광석이 발견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은 아니고 구리 다음인 청동과 철을 만들기 위한 광석들은 이런 식으로 동굴이나 땅 위에서 찾으시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빈티지 스토리에서 광석들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빈티지 스토리에서는 광석들이 랜덤한 곳에 랜덤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같이 특정 지역에서 특정 광석이 나오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광석들을 찾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튜토리얼을 시작하기 앞서 우선 광석을 탐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는 구리시대까지는 진입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석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탐색용 곡괭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도구는 구리시대부터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구리곡괭이와 망치를 만들었고, 구리조각 밑에 있는 몇 개의 구리광석들을 캐신 상태여야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셨을 경우, 지난번 올려드린 초반 공략 영상을 참고하셔서 꼭 구리시대까지 진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광석 탐색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석 탐색을 하시기 위해서는 Prospecting Pickaxe, 즉 탐색용 곡괭이가 필요합니다. 탐색용 곡괭이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탐색용 곡괭이 주형을 도자기로 만드시고 도가니에 구리조각 20개를 녹여주신 후 주형에 구리 쇳물을 부어 식을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 탐색용 곡괭이 머리에 나뭇가지를 손잡이로 달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탐색용 곡괭이는 일반적인 곡괭이의 날이 한쪽만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탐색용 곡괭이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구리 주개를 만들어 제작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주개로 도구를 만드는 방법은 나중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광석 탐색하는 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색용 곡괭이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드는 광석 밀도 탐색 모드로 탐색용 곡괭이로 근처 돌블럭 3개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캐면 해당 지역에 얼마나 많은 광석이 있을 확률을 알려주는 모드와 두 번째 모드는 쉽게 말해서 근처 광석 탐색 모드로 탐색용 곡괭이로 캔 블록을 기준으로 해당 블록 근처에 광석이 얼마나 있을지를 알려주는 모드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모드 두 개를 이용해 광석을 탐색하는 순서로는 첫 번째 모드를 이용해 해당 지형에 어떤 광석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본 후 만약 찾고자 하셨던 광석이 괜찮은 양으로 묻혀 있을 수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온 지역 근처 땅을 파고 내려가면서 탐색용 곡괭이 두 번째 모드로 중간중간 블록 근처를 탐색하면서 근처에 찾고자 하신 광석이 있는지 알아보고 만약 근처에서 찾고자 하신 광석의 흔적을 발견하셨다면 광석이 있을 법한 방향을 탐색용 곡괭이 두 번째 모드로 중간중간 파보면서 광석을 찾아보는 순서를 하고 있습니다. 각 모드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선 방금 탐색용 곡괭이의 첫 번째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나온 게임 로그에 뭔가 복잡해 보이는 영어랑 숫자까지 나오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참고자료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탐색용 곡괭이의 첫 번째 모드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를 읽는 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탐색용 곡괭이 첫 번째 모드를 이용해 지형의 광석 밀도를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근처 돌 블록 3개를 캐셔야 합니다. 이때 각돌 블록 간의 거리는 3개에서 4개 블록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캐는 블록들의 거리는 16블록이 넘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탐색용 곡괭이 첫 번째 모드로 첫 번째 블록을 캐시면 OK, need two more sample 이라고 옆에 로그에 뜨면서 탐색을 위해 두 개의 블록을 더 캐라고 나오는데 이때 다음으로 캐신 블록 거리가 너무 가까웠으면 이 메시지가 변하지 않고
블록 거리를 적당히 띄워 탐색을 하셨으면 OK need one more sample 이라면서 한 개 블록만 더 캐면 된다고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총 3개의 블록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잘 탐색을 하셨으면 해당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광석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로그가 나옵니다. 우선 해당 로그는 탭을 눌러 계속 떠있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Alt 키를 눌러 마우스 포인트를 띄워 몇 번 창을 클릭하시면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로그를 살펴보면서 뭔가 각 광석마다 뭐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한 줄 한 줄 잘 살펴보면 각 광석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석이 나오는 양, 광석 이름, 해당 광석이 있을 확률입니다. 우선 광석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니 일단 광석이 나오는 양과 광석이 있을 확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광석 이름 왼쪽에 나오는 이런 very poor나 high와 같은 단어는 해당 광석을 땅을 파서 찾게 되면 한 번에 얼마나 많이 뭉쳐있는 광석을 찾게 될지를 나타냅니다. 즉, 탐색 결과가 하이라고 나온 광석을 찾기 위해 땅을 파서 해당 광석을 찾게 되시면 많은 양의 광석이 묻혀있는 것을 찾을 수 있고 very poor인 광석을 찾게 되시면 찾으시더라도 적은 양의 광석이 뭉쳐있는 것을 찾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광석의 양은 ultra high, 제일 많은부터 해서 high, 많은, decent, 적당한, poor, 낮은, very poor, 매우 낮은, 그리고 minuscule, 거의 없는 또는 흔적만 있는 이렇게 총 6개의 수치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광석 이름 오른쪽에 나와 있는 광석이 있을 확률은 말 그대로 해당 지역에서 땅을 팠을 때 해당 광석이 있을 확률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그만 보면 어떤 광석들은 확률이 너무 낮아 절대 못 찾을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제 100일 생존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100일 생존을 할 때 구리를 찾았던 지형에서 구리가 나올 확률은 평균 21% 정도였고 징크를 찾았던 지형에서 징크 광석이 나올 확률은 4.1%, 철 광석을 찾았던 지형에서 철 광석이 나올 확률은 3.1%였습니다. 꽤 확률이 낮았는데도 해당 지역들에서 각각의 광석을 전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즉, 확률이 낮은 것보단 당연히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경험상 탐색 결과에서 광석이 나올 확률보다는 광석의 양에 기준을 두고 해당 지역에서 광석을 찾기 위해 땅을 파볼 건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찾으신 곳의 광석의 양은 적어도 적당함 이상의 지역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때 이렇게 광석의 양이 많은 곳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빈티지 스토리에서 광석은 광석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그 지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광석의 양이 줄어들게 나옵니다. 비유를 하자면 뜨거운 불로부터 멀어지면 점점 차가워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점점 양이 많은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 처음 탐색해 보신 곳에서 광물량이 낮은이 나왔는데 좀 더 이동해서 다른 곳에서 탐색을 해보니 동일한 광석에 대해서 광물의 양이 적절함이 나왔다면 아마 그 방향 쪽으로 많은이나 운이 좋으면 매우 많은 양의 광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로그에서 나오는 광석의 양, 광석 이름, 광석이 있을 확률 이렇게 세 가지 항목 중 광석의 양과 광석이 있을 확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광석 이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에 튜토리얼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티지 스토리에서 구리 조각은 천연구리라는 저희가 아는 주황색처럼 생긴 광석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공작석이라는 초록색 광석에서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처럼 광석이 중복되는 것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광석 이름을 보실 때 복잡하시지 않게 우선 구리, 청동, 철기 시대별로 도구를 만들 때 사용되는 광석들과 광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조각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구리 조각이 나오는 광석은 두 개, 청동에는 조각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광석들은 한 개씩이고 마지막 철 조각이 나오는 광석은 세 가지나 있습니다. 아마 게임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 이 8가지 광석만 알아두시면 구리 조각을 찾는 것부터 철 조각을 찾으실 때까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화면을 캡처해서 광물 탐색을 하실 때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잠시 비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참고자료 없이 게임 내에서도 해당 광석에서 어떤 조각 또는 재료를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 먼저 이렇게 탐색 결과가 나오면 탭을 눌러 창을 계속 띄우게 만든 다음 Alt키를 눌러 마우스 포인트를 띄워 이렇게 광석 이름을 클릭하시면 해당 광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조각 또는 재료에 대한 핸드북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광석이 조각을 주는 것은 아니라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광석 이름을 클릭해서 나온 핸드북에서 쭉 따라가시다 보면 5 units of 라는 문장이 보일 텐데요. 이 뒤에 나오는 것이 조각 또는 재료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이제 탐색용 곡괭이 모드 첫 번째 광석 밀도 탐색과 관련해서 아셔야 하는 것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탐색용 곡괭이 1번 모드를 선택, 땅 밑 또는 근처 돌 블록 3개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캐기, 로그가 나오면 로그에 나오는 광석 확인, 광석이 어떤 조각이나 재료를 주는지 모르시겠다면 광석 이름을 Alt를 눌러 마우스로 클릭해서 알아보기, 만약 찾으시던 광석이라면 광석 양은 적절한지 알아보기 입니다. 참고로 1.19 버전부터는 이제는 지도에 이렇게 탐색한 곳의 정보가 다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탐색한 곳에 생긴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탐색했던 걸 보실 수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탐색했던 곳 중에서 특정 광석만 표시가 되게 오른쪽에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에서 이런 탐색한 곳들에 아이콘이 뜨는 것을 끄고 싶으시다면 지도 좌측 Prospecting Layer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탐색용 곡괭이 첫 번째 모드로 원하시는 광석도 있고 양도 적당히 있는 곳을 찾으셨다면 이제는 삽과 곡괭이로 땅을 파고 내려가며 해당 광석을 찾을 시간입니다. 땅은 계단 형식으로 파며 내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고 내려가면서 지금 파고 있는 길 근처에 광석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간중간 탐색용 곡괭이 두 번째 모드로 돌, 벽돌 한 개를 캐주세요. 그럼 왼쪽 아래 캐신블록 기준 6블록 이내에 광석이 아무것도 없으면 No ore node nearby 라고 나오고 광석의 흔적이 발견되면 Found the following ore nodes 라는 말과 함께 밑에 어떤 광석이 얼마만큼의 흔적이 발견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이때 해당 광석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탐색용 곡괭이 두 번째 모드로 블록을 캘 때마다 흔적 발견 Trace amount, 작은 흔적 발견 Small amount, 중간 정도의 흔적 발견 Medium amount, 많은 양의 흔적 발견 Large amount 순으로 탐색 결과가 나옵니다. 즉 찾고자 하시는 광석에 가까워질수록 탐색용 곡괭이가 탐색하는 광석의 흔적도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점 흔적이 많아지는 방향을 잘 따라가시다 보면 분명 광석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광석을 곡괭이로 캐 망치로 부숴주면 조각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탐색용 곡괭이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빈티지 스토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구리, 청동, 철 등 광석 말고도 여러가지 염색 관련 광석이나 금, 은, 석영, 납, 보렉스 등 여러가지 광석들도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추가로 짧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유리의 재료가 되는 석영과 주로 이쁜 유리창을 만들 때 쓰이는 납, 그리고 나중에 강철을 만들 때 사용되는 보렉스 정도만 표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면 제가 100일 동안 생존하는 동안 찾고 사용했던 대부분의 광석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광석 탐색을 하는 데는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한데요. 100일 생존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게임 시간으로 이틀 정도면 원하던 광석들은 다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꼭 힘내시고요. 다음번 영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찾은 조각들을 어떻게 하면 유용한 도구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들을 보니 이미 스스로 방법을 터득하셔서 구리주개랑 도구를 만드시는 법까지 터득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매번 영상을 기다리게 해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을 담아 미리 다음 영상의 하이라이트까지 선물로 보여드리며 이만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지금 보여드리는 주개들을 만드는 법과 이를 도구로 만드는 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시청자분들께서 편하게 화면을 캡처하실 수 있게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